와이드 스커트 펄스 할게요. 허벅지 안쪽 힘에 집중하며 펄스해주세요. 발끝과 무릎이 같은 곳을 보도록 만들고 따라해볼게요. 올라올 때 호흡 짧게 내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무릎과 발끝은 살짝 열어 한쪽씩 내려가 볼게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해주세요. 좌우 사이드킥 차고 스쿼트 할게요. 다리 옆으로 힘있게 차고 무릎 구부리며 스쿼트 내려가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하고 다리 열며 스쿼트, 제자리 스쿼트하고 올라올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다리 보낼 때 뒷사선으로 열며 스쿼트해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누가 엉덩이를 뒤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힙을 뒤로 밀며 따라해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뒤꿈치로 엉덩이 터치하듯이 무릎 접으며 팔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무릎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신나게 리듬 타며 바운스 해 볼게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이어가 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뒤로 탭하며 팔을 열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등 힘으로 팔을 연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보내주세요. 다리도 뒤로 멀리 탭하며 팔과 함께 움직여볼게요. 다리 뒤로 탭할 때 꼭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한 다리 앞으로 런지, 뒤로 런지 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상체를 살짝 숙이고 발 보폭을 좁게 만들어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을 줘볼게요.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골반을 잡고 따라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앞으로 런지, 뒤로 런지 할게요. 발 보폭을 좁히고 상체를 숙일수록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골반을 잡고 따라하시면 더욱 편하실 거예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런지 이어갈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뒤로 탭하며 두 손 잡아 올리고 옆으로 탭하며 팔 옆으로 들어주세요. 탭할 때 호흡 짧게 내쉬며 움직여 볼게요. 복부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고 팔 크게 따라해 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구부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스쿼트하며 바닥 터치해 볼게요. 좌우로 두 번씩 이동하며 스쿼트해 주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 힙 자극 느끼며 움직여 볼게요. 손 닿을 수 있는 만큼 내리며 동작 이어갈게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힘있게 앞으로 펀치해 주세요. 펀치할 때 꼭 짧게 내쉬며 따라할게요. 하체는 최대한 고정하고 팔은 힘있게 펀치해 주세요. 무릎 들어 반대 손으로 무릎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리듬 타며 손으로 무릎 터치해 주세요. 손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속도를 조절하며 심박수 높여 볼게요. 사이드 런지 가져오며 스쿼트 두 번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사이드 런지 하며 옆으로 크게 중심 이동했다가 점차 좁혀오며 스쿼트 두 번 할게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예뻐지는 라인을 상상하며 조금 더 힘내볼게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들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스쿼트하고 무릎 들어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 볼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다리를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팔꿈치가 안 닿아도 괜찮아요. 닿는 느낌으로 동작 이어가 주세요. 앞뒤로 스텝하며 무릎 높이 들어볼게요. 킥! 하나, 둘, 셋! 킥! 하나, 둘, 셋! 킥! 순서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순서 먼저 익히고 속도 높여볼게요. 킥 찰 때 호흡 내쉬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가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좌우로 밴드 해볼게요.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손을 허벅지 뒤로 뻗으며 옆으로 내려가주세요. 상체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허벅지 안쪽부터 옆구리, 엉덩이 자극까지 느껴보세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와 뒤꿈치 들어주세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뒤꿈치 들 때 두 손 뒤로 뻗으며 더욱 위로 올라가 볼게요. 뒤꿈치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중심 잡기 힘들어요.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뒤꿈치는 최대한 높게 들어 따라해주세요. 무릎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엉덩이 뒤로 보내며 상체 숙였다가 올라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며 이동하고 상체 숙일 때 엉덩이를 더 뒤로 보내며 힙 자극 해볼게요. 이동할 때도 계속해서 힙 자극 느끼며 움직여 주세요. 쉬워 보이지만 힙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서 힘드실 거예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긴장 유지하며 힙 자극 유지해주세요. 뒤꿈치 만들어 가볍게 뛰듯이 움직이며 펀치해주세요. 층간소음 나지 않게 뒤꿈치만 가볍게 들어 움직여볼게요. 숨이 차실 거예요. 속도 조절하며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
Were you missing all along? Alone? I'm just begging you to listen. Can you listen to me at all? Oh, I'm sorry, I just don't get why you're caught up in this mess. But I'm not trying to guess no more. And I'm sorry, I don't know why you're pushing me to the side. I just can't handle your pride no more. It's like an evolution in your brain, burning like a fever that you can't contain. Growing to your soul, I'll be as cold as stone, but nobody will notice cause you're always on. Somebody that you don't like, don't like. Will you keep letting them control your life? Don't you see, you know you're gonna be alone. Why don't you take a moment to get off your throne and show me what you got? Instead of thinking that nobody cares and pushing everyone away, what you got? Instead of trying to convince yourself that nothing's gonna be okay, what you got? Instead of blaming somebody else, think you've got a little more say, what you got? Won't you show me what you got? Can you? If I listen, can you be strong? Be strong. There's just been way too much stress. It could be me, I confess. Maybe we just need a rest or more. And I'm sorry, I don't know why. I feel like something has died. I just don't think I can try no more. It's like an evolution in my brain, burning like a fever that I can't contain. It's hard as stone, but nobody will notice cause I'm always on my own. Maybe it's somebody I used to like. Will I be running from it all my life? Don't you see, you know I'm gonna be alone. Why don't you take a moment to get off your throne and show me what you got? How can I show you that somebody cares if you keep pushing me away? What you got? Am I just trying to convince myself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What you got? Instead of listening to someone else, could I have a little more say? What you got? Won't you? 뒤꿈치만 닿은 상태에서 브릿지 할게요. 브릿지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뒤꿈치를 들고 브릿지 이어갈게요.
뒤꿈치 내리고 브릿지 올라가 무릎 열었다가 모아주세요. 브릿지 펄스 할게요. 사자다리 만들고 엉덩이 스트레칭하며 마무리할게요. 반대쪽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렌테라 힐.